내일장 시장을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정말 헷갈리게 하는데 내일은 네.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내일장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어렵습니다. 네. 네, 근데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눈여겨보던 선 중에 하나가 3,175선 같은데 이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끄러지고 하는 현상. 오늘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또 미끄러지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 부근이 안착이 돼야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온다는 쪽에서 일단 밴드권 상단부는 3,175로 좀 짧지만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중요하다. 네. 저항을 안착해야 다음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안착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겠죠. 이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내일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이쪽을 계속 시도하다가 좀 힘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3,120선 정도는 말씀드리는데 아마 3,100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. 안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저항을 안착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중요한 지지권을 지지하느냐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죠. 네. 이런 쪽에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되게 정신없으실 거고 네.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현금 확보했다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차라리 안정돼서 지지권 안정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아니면 지금 지지권 하단부가 또 거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어쨌든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. 3,175선을 넘기면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등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금 확보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